A에서 대칭.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면 반대편도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여기 넓이가 4면 여기도 4다, 이런 의미.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ext로 제한하면 0이면 0이고 a면 2a 되니까 0에서 2a까지 적분한 거를 반 자르세요니까 이게 4가 될 거예요. 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이 a 마이너스 x를 t로 제한을 하면 마이너스 dx가 dt가 되고,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다 적자. x 0일 때는 2a 되고,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a 되고, dx 대신에 마이너스 dt. 이 마이너스가 요거 구간 순서 바꾸는 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a에서 2a까지 ft에 dt란 값. 얘도 A에서 2A까지니까 4가 돼. 그래서 답은 8.